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또 약간의 며칠 동안 공백이 있은 후에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뭘 해볼까 할까 하다가 UB 프리스타일 에피소드 하나 더 해보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UB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볼 거는 에피소드 5, 5월 17일 날 업로드된 영상이고 강가, 팡랩이 출연한 영상입니다. 강가 이분이 갱베이 멤버 그분이죠. 그분이에요. 그분인 것 같아. 몽골에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하는 그 채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비 프리스타일 있고 노케 프리스타일 있고,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몽골 래퍼들의 어떤 프리스타일링 하는 걸 보면 실력들이 진짜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해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막힘도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기본기가 탄탄한 래퍼들이 진짜 많은 것 같다. 그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여기 두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는, 강가는 조금 약간 팝적인 팝랩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뭐 이건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팝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투팍의 기운이 있는, 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바이브로 랩을 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이걸 안 봤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는 알아듣지 못해도 또 프리스타일링을 또 재밌게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가부터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예예예 걔네 소리 예예 걔네 소리 왜 걔네 소리 왜 걔네 소리 오 이제는 스포트 주스 무릎 나도 빼딱 그리고 작은 와 목소리 왜 이렇게 러워해? 걔는 김백이 팬은 랜드를 들은다고 아 내 앞에 괴실 앞서 하트를 버스 눈에 소주 뱉을 밥은 젊은 탈구 푸른 척 없는 빛의 하트 자세가 없는 진짜 이 에피소드 재밌어요. 즉석에서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게릴라 프리스타일이야. 게릴라 프리스타일. 오 목소리가 너무 좋네.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오 플로우에서 헤비한 느낌이 있네. 오 잘하는데? 와 저는 이분을 아직까지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 목소리에서 그 헤비한 느낌이 장난이 아닌데? 원래 이런 프리스타일링을 할 때 로한 바이브, 로한 목소리와 좀 중후한 느낌이 있으면은 카리스마나 임팩트 같은 게 또 강렬하게 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팡랩의 프리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랩 잘할 것 같아요. 터프하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I don't care what people saying 막 그냥 뭐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애티튜드가 강한 래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외인가 보다.
붐뱁에서 들어올 수 있는 플로우를 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비트가 붐뱁이었으면 팡랩이 내뱉는 플로우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그 에잇마일에서 에미넴하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프리스타일 하는 씬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 아, 실수도 없고 그냥 멈추지를 않네. 와. 저 놀랬어요. 막힘이 없이 그냥 유연하게 그리고 러우하게 이렇게 뱉는 게 팡랩 잘합니다. 예, 잘해요. 기대했던 것만큼 되게 랩이 좀 하드하고 또 유연한 느낌도 있고 좀 놀랐어요. 비트가 오히려 완전 진짜 90s 붐뱁이었다면 아마 지금 팡랩이 뱉었던 랩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 제가 뭐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음악들이 약간 밝고 팝적인 약간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프리스타일링 하실 때는 그냥 힙합이었어. 그냥 목소리 자체가 그냥 raw하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에 출연하신 분들도 그냥 제가 봤을 땐 다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